우와, 이 건물 엄청 좋다. 도대체 미호는 언제 오는 거야? 이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 냄새. 어이, 꼬마. 아,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앞에 있어? 함부로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 경비 아저씨 참. 아, 너 당장 냄새 때문에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어. 아저씨가 이 건물 주인이신가 보다. 이 건물이 도대체 뭔데요? 아, 꼬마야, 너 뭘 잘 모르나 본데 이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고 제일 비싸다는 주상복합 아파트 에라팰리스야. 하, 도대체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지들 똑바로 관리도 안 하고. 우와, 그러면은 아저씨 저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요? 아! 어. 여기 건물이 얼마짜린 줄 알아? 900억이야, 900억. 너네 같은 벌레들 들였다가 집값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다신 여기 얼씬 근처도 하지 마. 아, 그래도 한 번만 들어보는 게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제 친구도 데리고 올게요, 아저씨. 안 되겠네. 당장 너네 부모님 연락처 대. 어, 저는 부모님이 없는데. 어? 없어? 그럼 고아란 말이야? 이런 근본도 없는 게. 어. 아. One hour later. 미호야. 응. 안 되겠어. 나 그 아저씨한테 복수해야겠어. 우리 감히 거지라고 놀리고 부모님 없다고 놀렸잖아. 응. 우리 아주 엄청난 복수로 몰래 저 아파트 구경하자. 완전 좋아. 나도 사실 구경하고 싶었거든. 그래, 우린 복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럼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복수가 되는 거야.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겨맨. 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와. 야. 오. 와. 아, 며칠까지 올라가는 거야? 와, 이게 엄청 우와. 좋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와. 야, 엄청 좋다. 야, 너 여기서 노래 한번 불러봐. 똥 밟았네, 똥 밟았네, 아, 똥 우와. 밟았네. 너 완전. 여기서 사는 사람 같대. 여기서 성악하는 사람 같다. 오, 내 창법이 좀 성악같이 아름답긴 하지. 너 완전 부자 같다. 내가 그럼 피아노 쳐볼게. 도레미 파솔라시도. 도레미 파솔라시도. 어때? 너 완전 이 아파트에 사는 왕자님 같아. 왕자님? 내가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어쨌든 다른 데로 구경하자. 그래. 와. 와, 여기 진짜 좋다. 바닥에 레드카펫. 자, 미호얌, 우리 그럼 저쪽도 구경해 보자. 좋아 좋아. 와, 이거 뭐야? 엄청 좋아. 와. 어? 어? 동상해. 동상해. 오. 저 뭐야? 사람이 죽어 있어. 이거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빨리 탈출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하자고. 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빨리 경찰에 신고. 이게 얼마짜리 조각생인데 하필 왜 거기 떨어져서 죽냐고? 왜? 안 되겠어, 경비. 시체 치울 때까지 CCTV 모두 작동 끄고 사람들 동상 못 보게 아파트 전체 정전시키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정문에 사람들 배치시켜! 미호야, 아무래도 저 건물주 아저씨가 사람을 죽인 것 같은데. 우리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니까. 미호야, 진짜 불이 꺼졌어. 이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췄다. 다시 작동시킬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정전이 됐고 아무도 나갈 수 없나 봐 지금. 아니, 나가는 방법을 그래도 찾아봐야지. 그래. 자, 일단은 구독. 이 거지들이 다 보고 있었구만. 헤라플레스에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라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절대 안 되지.
저 거지 두 명만 조용히 처리해야겠구만. 하찮은 고아들. 좋아요. 나가는 공간이 있을 거야.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하다. 이 근처에 열쇠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찾아볼까? 여기 열쇠가 있어. 어디? 저기 저 시체가 열쇠를 들고 있네. 올라가서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올라가기 좀 힘든데. 이 동상? 천사 동상인가? 다 왔어. 됐다. 나 올라왔어. 이 누나 아무래도 동상 위로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춤춰봐. 내가 열쇠를 떨어지는 걸 받을게. 알았어. 열쇠 받아. 초코. 여기 열쇠가 생겼어.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갈까? 저 열쇠로 저 위를 열어보자. 응. 빨리 와. 빨리 엘리베이터를 착동시키고 여기 나가야지. 착각. 됐다. 잠깐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응? 잠깐. 여기 버튼 같은 게 있어. 빨간색 버튼으로 돼 있는데? 이걸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작동될지 모르니까 한번 내가 눌러볼게. 응? 미호야! 진짜! 정전이 풀렸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도망가자. 빨리 따라와! 그래, 빨리 가자.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 엘리베이터를 탈까? 걸릴 뻔했어.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이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 어떡해. 잠깐만, 여기 100층으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거 타고 가자. 그래. 와, 올라간다. 와, 진짜 빨라. 와, 어떻게 야, 이거 진짜 비싼 아파트긴 하나 봐. 맞아,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게, 이 엘리베이터고? 여기 입구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응. 우와, 이게 뭐야? 엄청 좋은 집이다. 대박이다. 미호야,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사람이 죽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빨리 여기 나가자. 알았어. 가자. 이쪽. 설마 그 거지들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아니겠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그 더러운 신발로 뭘 밟은지 뭘 만진지도 모르는 손으로 우리 집 이곳저곳을 만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을 싹 다 버리고 다시 사야 되구만. 정말 복잡하게 됐어.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그냥 이 총으로 그냥. 미호야, 일로 도망치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들어가야지. 옆으로 들어갔어. 앉아. 설마 내 방에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좁아. 미워했다. 딴 데 가서 숨어. 딴 데 가서 아이들 방에 있는 건 아니겠지? 그 더러운 손으로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착각인가? 효야! 아무래도 나갔어. 치사하게 혼자만 저기 숨고. 나도 저기 숨고 싶었는데 치사하게 남기려는 거 말이야. 아이, 그럼 다이어트를 했어야지. 이게 나 때문이란 거야?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 숨었는데 여기서 쪽지를 발견한 거 있지? 석훈이의 일기? 석경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빠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쓴다. 아빠는 참 비밀이 많다. 부엌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 이상한 일기가 있네. 이럴 때가 아니야. 일단은 여기를 빨리 나가보자. 그래? 여기가 석훈, 석경이 방인가 봐. 앞에 뭐가 있는데? 내려갈 수 있는 후문 비상 엘리베이터.
하지만 사용하려면 열쇠가 필요한 모양이다. 어, 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은 열쇠가 필요한가 봐. 열쇠? 그럼 어떡하지? 아무래도 저 일기대로 부엌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일단 부엌을 찾아보자. 아, 부엌이 아무래도 여기가 부엌인 것 같지? 그치? 어, 왜 이렇게 좋아? 엄청 세련됐다. 우리 집 부엌이랑은 차원이 달라. 일단은 부엌에 수상한 게 있다고 하니까 수상한 게 뭔지 찾아보자. 아, 저 거실에서 아, 거실에 오라고 딱 있어. 아니 왜 왜 저 아저씨 타잔이야? 모르겠어. 이제 귀족들은 가만둘 수 없어. 잡혀나. 아, 귀족들은 저러고 노나 봐. 잠깐만 잠깐만. 어? 유아 일로 와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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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여기 병들 봐봐. 병들 중에서 색깔이 하나만 다른 게 있어. 어? 진짜다. 저게 레인보우 색깔인데? 어? 잠깐만. 저기 해봐. 어? 여기 맞나? 클릭할 수 있어. 어? 클릭 클릭. 클릭했더니 어? 이상한 공간을 왔습니다. 어? 여기 힌트 같은 게 있는데? 품은 열쇠는 서재방에 숨겨놓았다. 하지만 서재방에 들어가기 위해선 비밀번호 숫자 세 자리가 필요하다. 서재방이 어디지? 일단 거실로 가볼까? 그래, 다시 돌아가자. 일단 우리가 거실로 가서 서재방이 어딘지 파악해야 돼. 살금살금 몰래몰래 가자. 저 아저씨 타잔놀이에 안 걸리도록 조심해. 아무래도 우리가 들어와서 많이 화가 난 모양이야. 일단 쭉쭉쭉쭉쭉 음악 듣는 곳으로 가자. 그래 그게 여기 숨어 숨어 일단 숨어. 아니 너무 화났구나. 너무 화가 난 것 같아. 내 집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화내냐고. 있어. 아니 저 사람 아무래도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서재방이 어딘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여기 여기 저기 서재방이다. 서재방 비밀번호가 뭐라고 했더라? 숫자 세 자리라고 했지? 응. 숫자 세 자리. 근데 힌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서재방에 들어가려면? 그치? 어딨지 비밀번호 힌트가? 우리가 안 가본 곳이 있을까? 부엌도 가봤고 음악실도 가봤고 2층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계단이 있어. 보자. 아무래도 2층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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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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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으로. 어? 여기에 문제가 있어. 밥 먹고 나면 찾아오는 거지는? 어? 나 이거 알 것 같아. 뭔데 뭔데? 바로 떠올랐어. 설거지. 설거지? 어? 어? 마치 좀 일리가 있는걸? 맞춰볼게. 그치, 설거지. 그치 밥 먹고 나면은 설거지 해야 되니까. 정답? 어? 정답이야! 어? 이거 완전 오. 똑똑한데? 서재방 정답 힌트. 아래를 보라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이지? 2층에서 아래를 보라는 건가? 어? 봐봐 봐봐. 뭐 힌트가 있어? 아... 난 모르겠는데? A few moments later. 나 알겠어. 뭔데 뭔데? 정답은 017이야. 어? 잠깐만. 소파 모양이 0. 그리고 테이블 모양이 1이고 소파가 7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017? 어. 017. 자 그럼 여기 숨어있다가 아저씨가 방심한틈을 타서 서재방 비밀번호를 맞추고 서재방에 들어가자.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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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멜! 키드 스멜! 키드 스멜! I like that! 됐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지금 서재방 입구를 가서 빨리 비번 맞추자. 아 알았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2번 017 정답일까요?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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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스파이더맨. 문 닫았다, 문 닫았다, 문 닫았다. 오, 다행이다, 들어왔어. 여기가 바로 서재방이구나. 근데 서재방에 열쇠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찾아봐. 구석구석 열쇠가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있나? 열쇠라. 여기 수상한 입구가 있다, 그치? 이거 이상한 걸? 일단 열쇠가 있다고 하니까 좀 찾아보자. 서랍 안에 있을지도 모르고. 나 진짜 모르겠네. 뭐 수상한 곳이 없어. 수상한 곳이. 잠깐만. 여기도 공간이 있다. 일로 와봐. 여기에 중정. 잠깐만. 여기에 쪽지 같은 게 있는데. 서쿠니의 일기 2. 아빠는 그 책을 참 좋아했다. 어? 그 책? 책? 그 책? 아빠가 좋아하는 책? 가볼까? 특별한 책 같은 게 있을 텐데? 책이라. 책. 책이. 너무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인지 모르겠네? 잠깐만, 저기 오른쪽에 저 쟤만 흰색인데? 그렇네. 모든 색깔이 다 있는데 쟤만 흰색이야. 그니까 저 책이 수상하다. 올라가 보자. 난 높은데 무서우니까 너 혼자 갔다 와. 잠깐만. 이게 쉽지 않네. A few minutes later. 됐다, 올라왔다. 힘들어. 스페이스바를 계속 눌러야 되네. 자, 이 책에 앞에 비밀 공간 있다. 오, 진짜? 이러니? 이게 왔더니 여기 열쇠 발견. 빨리 그걸 챙겨. 우리 탈출해야지. 알았어, 내가 그럼 열쇠 이거 챙길게. 열쇠 챙겼어. 응. 슉. 이제 열쇠 챙겼으니까 몰래 후문 엘리베이터로 나가자. 이제 진짜 탈출하는 거야. 그래, 가자. 옆으로 가봐. 알았어. 스파이더맨. 야! 엘케드. 여기 아니잖아. 여기야, 여기. 부모님 미상 엘리베이터 데려가. 너네 여기 있었구나. 빨리. 여기가 어디라고? 끝이가 죽여주마 꼬맹이다. 거기서 올라간다. 다시 내려가는 거 들어와. 잘못 올라갔어. 내려가는 거 들어와야 돼, 빨리. 저 아저씨 왜 이래. 여기가 어디라고. 저 아저씨 내가 안 되겠다. 이 아저씨가 진짜. 이 아저씨. 응? 됐다. 아저씨. 이게 무슨 짓이야? 아저씨 돈 많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 동상 위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저씨가 죽였죠? 미호야 안 되겠어. 빨리 경찰 불러. 경찰 불러자. 후. 정말 다행이야. 스파이더맨. 이겨맨. 어쨌든 여러분들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이 펜트하우스 주인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만. 미호야. 미호야 괜찮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펜트하우스 네, 나오는 헬라팰리스로 100층 탈출하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